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매립지에 자체 예산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일부 학교의 먹는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84개 학교에서 12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보며 1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선보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의 92%가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관련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11일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현장 검증단은 11일 오후 3시부터 당진 평택항 서부두 인근 6개 지점을 돌며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매립지의 자체 예산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진과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조성된 96만 제곱미터의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논쟁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매립지의 70%를 경기도 평택 관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1차 공개 변론 이후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입니다. 예산과 시간, 많은 갈등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평택시로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또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행정행위를 해오던 이곳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충남 지역 일부 학교에 먹는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84개 학교에서 12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주 한일고는 지하수에 중금속 비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정수 과정을 거친 뒤에는 문제가 없었고 홍성 내포중과 풀무 농고 등에서는 정수기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부적합 비율은 공주 지역 학교가 4.2%로 가장 높았고 서천 3.2%, 청양과 홍성이 2%대 순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 학교의 수질 검사 결과를 알려 급수를 중단하는 한편 시설 개선과 소독 등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11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나왔는데요. 아산에서는 확진된 콜센터 직원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이, 천안에서는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40대 여성의 자녀 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아산 20대와 천안 10대가 추가 확진됐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나는 이맘때 농민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인데요. 농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잦은 자연재해로 올해처럼 힘들었던 시기도 없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 각종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 지역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사과와 쌀, 버섯 등입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의 결과물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도 올해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는 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농촌은 일손 부족에 시달렸고 체험 농장에는 관광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농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체로 오는 분들이 다 오시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사과는 올해 또 맛이 좋고 농사가 그런 대로 선방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여름엔 집중호우와 태풍이 잇따랐습니다. 예산에서만 3,500농가 1,700헥타르 면적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산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는 올해 2만 9천 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량은 6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력한 선진국이 된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한 예산 지역 농민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농업인의 날엔 풍년 농사를 축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겨울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와 전열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015년부터 5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열기구 화재는 총 48건, 재산 피해액은 3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체로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등 난방기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관계 당국은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시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난방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라텍스 침구의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해둬야 합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블랙아이스로 인해 총 2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리와 결빙 상태에서 대전 충남 통틀어 6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블랙아이스는 운전자들의 눈에 제대로 띄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초겨울부터는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내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 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액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카드사 수수료를 포함하면 가맹점 한 곳당 한 달 평균 23만 원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지역화폐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산시와 부여군으로 6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천안으로 27.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균형 뉴딜 정책 12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1일 이낙연 당대표 주재로 열린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여당 지도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당진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등 12건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무상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과 사립 간 교육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정책도 건의했습니다. 가짜 경유를 판매한 공주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공주시는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에 대해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까지 집계된 주유소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94건으로 공주시의 15건, 석유관리원의 79건입니다. 공주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표자가 자주 바뀌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위반 사례가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행위와 정량 미달,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려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연료 사용량 등을 이용해 도출하는 계산법과 연속 측정 방법을 통해 농도를 확인하는 실측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실측법이 더 정확하지만 굴뚝 구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법이 주로 사용되며 오차 범위는 5에서 1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현재 미국, 중국과 함께 실측법에 해당하는 굴뚝 유속 측정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어구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승재 충남도 의원은 10일 충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어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환경 오염을 막고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용이 비싸고 보조금이 적어 어민들이 사용을 꺼려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친환경 어구 보급을 늘리고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